다시 켰는데 다시 켰는데 어떠세요? 아,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이제 괜찮아요? 야, 진작에 다시 킬 걸 그랬다. 아, 잘 되는구나. 아까가 이상했던 거네. 해결 방안이 있었네. 오케이. 해결 방안이 있었는데 내가 찾아보지도 않았구나. 아, 잘못됐네, 나, 진짜. 헬로. こんにちは. 아, 필터를 켜면서부터 이상해졌어. 오케이, 이제 필터 안 키겠습니다. 화이팅.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요즘 덥잖아요. 그래, 또 떨어지고 한번. 더우니까 뭔가 청량한 노래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하면 여름에 꼭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샤이니 선배님의 뷰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듣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샤워할 때도 많이 듣고 운전할 때도 많이 듣고 네. 맞췄어요? 내가 즐겨 듣는 노래를? 이야, 예상했다고? 인정. 진짜 인정. 제가 그게 예상하고 맞췄다는 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인정하겠습니다. 황자랄 인정.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있겠죠,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찍으면 됩니다. 진짜. 저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만의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치. 맞아. 애정을 담아서 찍으면 뭐든지 예쁘게 나옵니다. 당신은 로봇을 좋아합니까? 로봇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옵티머스 프라임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옵티머스 황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네. 그치. 저를 뭐 최근에 알게 된 분들이나 잘 몰랐던 분들은 왜 옵티머스 황일까?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만들 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통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름은 조금 독특하고 싶고, 이야, 그때 당시에 좋아했던 게 옵티머스 프라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뭔가 저의 취향? 뭔가 개성이 된것 같아서 좋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없으니까. 맞죠? 쌍칼로 팥썰기 가능하냐고요? 안 해봤는데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집에서 무엇을 많이 하냐고요?
아, 요즘에는 뭐그 여행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대본도 보고, 가끔 게임도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이게 나중에, 그쵸, 환원도 많이 보고, 하반기쯤에 어딘가를 가려면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은 청소 안 했습니다. 엄마가 와 계셔가지고 엄마가 해주셨어요, 청소. 이 노래는 너야. 그치, 옵티왕은 약간 저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인데, 바꿀 수가 없죠. 맞죠? 하고 싶은 거다 해야지. 다가져가줘요. 아쉬움 없도록 나의 사랑은 그대
그리 길지 않은 이 순간 웃는 사람 라이브는 한 5시쯤에 킨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밥 잘 먹었고요. 그리고 밥 먹는 동안 또 이렇게 말동무가 되어줘서 고맙고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내일이랑 일요일 날 환원 많이 봐주시고요.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요. 안녕. 안녕.